하겠습니다. 이제 2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 또 항상 심에 나온다 보시고 대비하십시오.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요, 요건을 갖추면 다 허가를 해준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다른 어떤 판단 때문에 잠시만 제한은 뭐냐, 연기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자, 연기자가 누구냐 합니다.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에 설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도 중요합니다. 일단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인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뭔가 보전이 필요한 상태가 보인다 할 때 보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개발하면 주변에 어떤 환경 침해가 되겠다 싶을 때 주변 환경에 보전을 위해서 또 잠시만 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부자 등인데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인데 수립이 딱 되어지면 해당 그 장소에 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장소일 때 선착수자의 착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이 되어진 장소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맞춰서 뭐 각종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기한은요, 원칙은 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3, 4, 5번 계획 관련되는 요 경우는 추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쪽은 연장이 안 됩니다. 계획 관련되어서 요 3, 4, 5번일 때만 연장해서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주 뜹니다. 절차 보시면 필요할 때 도시계획에 심의 거쳐서 고시하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는 심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국토장관과 시도지사는 요 심의 전에 먼저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본다라는 부분도 딱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행위의 제한적이다. 중요하게 이용되는 실제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그 다음번에 보시면 좀 이제 좀 빠르게 하면서 좀 통과도 좀 하겠습니다. 필요 조금 경면상은 통과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이제 요 공공시설 계속이죠. 개발하다 보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용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옛날 헌 시설, 종전 어떤 시설 부지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시설도 있고 종전 시설이 또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이럴 때입니다. 새롭게 설치가 되어지면 그 시설 관리층이 다 무상으로 다 소유합니다. 그런데요, 종래 시설일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자, 개발한 자가 누구냐? 개발 행정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값을 묻지 않고 전부 다 행정청이 개발을 합니다. 할 때는요, 금액을 묻지 않고 다 주고받습니다. 신 어떤 시설비는 관리청, 옛날 시설 부지는요, 해당 개발청에서 다 무상 소유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니다. 개발자가 행정청이 아닙니다. 비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새로운 시설은 해당 관리청에다 무상으로 다 소유합니다. 그런데 종래 시설 부지 포함해서 그 시설들일 때는요,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로운 시설 설치해준 비용 만치 상당으로 소유한다. 이 말은요, 더 이쪽이 만약에 총 100억이 투입, 100억의 가치가 나오고 이쪽이 80억이다 랍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그러면 안 따집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은요, 새로운 시설 설치해준 비용 여기 80억만치만 소유하고 20억은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죠. 그래서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개발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종전시설 부지에 관한 요 소유 문제가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서 이용된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4부로 갑니다. 보다 앞서가지고 기반시설 연동제가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죠. 개발행위와 같이 이어지는 파트다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시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고전하다. 그러면요, 개발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개발을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개발밀도를 관리하자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입니다.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할 때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요, 개발자한테 부담시킨다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되어서 기반시설과의 조화를 딱 보아서 이 두 지역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 곤란 강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지 확보한다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분해서 이렇게 용어정이 잘 들어간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또 밑에 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건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주상공업 지역 내에서 일부 토지에 이것이 나올 수 있다 특징이고요. 자, 부족할 때 고전해서 강화시킨다는 게 포함됐죠. 대상 지역 읽어만 보십시오. 자, 요 장소 결정은 해당 도시에서 합니다. 특광시장 호수가 필요할 때 자체 판단해서 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도시계획의 심의에서 고시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요, 개발을 어떻게 막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요 절차가 없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억제하는 방법 중에서 실제는요, 용적률에 대해서 50% 강화시킨다랍니다. 이 말은요, 더 반을 낮춘다 이거죠. 그러면 개발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개발 밀도 관리와 중첩될 수가 없어. 개발 밀도 관리가 아닌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 또, 개발 밀도 관리가 아닌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왔고요. 자, 그런데 요 대상 지역은요,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그래서 여기에 딱 보이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다 정리하십시오. 자, 요것도 해당 도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을 하게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심의보다 앞서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 앞서서 봤던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군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그냥 심의에서 고시입니다. 하지만요, 기반시설 부담은 의견 청취 듣고 나서 심의에서 고시한다. 의견 청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쟁점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떠는 상인이니까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실제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설치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됩니다. 이쪽은요, 개발 밀도 관리 요청이 딱 되었다.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결정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설치를 계획을 딱 세웁니다. 요것도 특광시장 호수가 설치기가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수립한 이 계획을 도시관리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대상 기반시설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학교 중에서도 초중고는 포함되어도 대학교는 제외한다.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설치에 따라 설치할 때 비용 부과를 합니다. 비용 부과는요, 모든 개발이 아닙니다. 이 비용 부과 대상 개발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연면적으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 중에서도 신축과 정축만 부과합니다. 그 외에는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축할 때 보시면 기존에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부과를 한다랍니다. 근데 혹시나 철거에서 더 커지는 철거 신축입니다. 이때는요, 종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부과 시기는요, 요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 건축여가 딱 내어주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부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납부는 해당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필청을 첨부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방금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토지 일부 때에도 토지 물납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딴 거는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파트들 다 중요하니까 정리를 요 정도로 꼭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거 보이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또 연이어서 5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도시개발법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위원 특별법이죠. 도시개발법. 이 사업위원 특별법이 또 하나 나온다. 바로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배우십니다. 이 부분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특정 장소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딱 정하죠. 이 구역 안에서 규모 작게는 단지요. 규모 크게는요, 시가지 형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장소를 딱 정해서 이 구역 내에서 크게는 시가지고 작게는 단지 등을 형성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맞는 특별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일단은 먼저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큰 계획이죠. 개발 계획 수립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구역 지정한다가 순서고, 그 다음에 시행자 결정을 합니다.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또 작성을 딱 해서 수립되어지고 고시가 딱 되었다. 착수로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처음부터 수용 방식과 환지로 나누어서 방식을 결정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수용 사업이면
조성이 딱 되어진 이 토지를 공급한다, 토지 분양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분양 선분양하고 착수합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공사하려 공감 사업은 끝이 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환지 사업은요,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바꾸어준다, 환지였죠. 바꾸는 계획까지 작성해서 인가 되어지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공사 완료 공고를 이쪽은 먼저 합니다. 해서 어겐 수렴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공사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업은요, 새로운 환지로 소유권을 주는 처분이 있습니다. 뭐냐, 환지 처분한다. 이것을 딱 해주고 통제하고 공고하면 그 다음날 되면은 그 받은 환지가 종전 토지에 모든 것이 옮겨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털, 흐름을 딱 타시고요. 개발 사업은 요 털 속에서 쟁점을 발견하시면 쉽게 점수를 한 4개는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운다. 첫 번째 상이 나옵니다. 자, 요 개발 계획은요, 구역의 지정권자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하시고요. 항상 요 개발 계획은 바로 요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상위 계획들이죠. 도시 기본과 광역 도시 계획 여기에 맞도록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기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이때 이걸 발표하면 투기 형성이 되어져 그걸 막고자 개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어떤 곳이냐? 농촌마을들. 도시 내에서 자연 녹지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생산 녹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 그런데 생산 녹지는 개발 사업할 때는 전체에서 30% 이하가 되게 한다라는 규모 제한 받습니다. 또 도시 외 장소들이 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개발일 때 그렇다. 낙후된 장소죠. 하지만 이 경우를 할지라도 자연 환경 보전적은 또 안 됩니다. 특히 또 5번 잘 떠죠. 일부 장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도 그 면적의 전체 구역에서 30% 이하인 곳이 그렇다라는 부분도 다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지역을 세우신다. 순서가 바뀌는 곳이다 해도 항상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뜨는 상이다. 항상 파악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내용이 뭐냐 합니다. 자, 우리 개발기가 세울 때 이때부터 처음 수용 환지로 결정해서 방향을 딱 정합니다. 이때 환지로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환지는 땅을 바꾸는 사업이죠. 땅을 바꿀 때 원주민들이 실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꿀 때라 말입니다. 이 사전에 개발기가 세울 때부터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딱 세울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각기 얻어야만 된다랍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정할 때는 그쪽 원주민들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들과 토지 소유자 사람 수의 2분의 1까지 동의 받아야 환지 방식을 세울 수 있어. 하지만 이 경우도 행정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청에서 공공목적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또 개발계획 세울 때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들은요, 이때 포함을 하지 못하고 빈칸을 두고 있다가 개발구역 확정되고 난 이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 네 가지가 있다라죠. 자주 뜹니다. 그래서 두 문자 따보시면 박, 수, 세 단입니다. 개발구역 확정이 딱 돼야 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계획입니다. 또 이 사업 수용사업이면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들 구역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또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 범위도 이제 확정되어야 된다. 또 순서 있게 단계를 나누어서 사업할 때 단계 구분하려면 구역이 확정되어야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박수 3단에 포함이 되어지면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4가지가 있다. 다소 뜹니다. 또 요 구역 면적이 330만, 100만 평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주거기능, 또 산업기능, 뭐 교육기능 다 복합기능 갖추게 하라.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항상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니다. 가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로 가십니다. 개발구역의 지정 참 중요한 사항이고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개발 구역의 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요 단계가 뭐냐?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들은 바로 도시 관리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그래서 시, 도지사, 대도시 또는요, 국토장관이다. 그래서 결정권자 같죠. 여기서 국토교통장관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것도 지금 자주 뜹니다. 일단 두 문장 한번 따봅니다. 중, 구기,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의가 안 될 때, 그러합니다. 중, 구기,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 될 때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장들의 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올 때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가 필요할 때, 동탄, 판교 등에 포함되겠죠? 긴급할 때 필요합니다. 또 특히 4번 사항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장들과 출령기관의 장들입니다. 그래서 요들이 30만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지고 제안할 때 그렇다랍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출령기관 장들이 30만 이상 되는 크기로서 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그렇다합니다. 자, 또 도리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개발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보시면 국토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 될 때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정책이 많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청입니다. 요청. 시, 도지사한테 시군 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앙장들은요, 장들은 이제 보시면 국장한테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제안 뜬다, 제안. 자, 앞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시군 구청장한테 요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때 보시면요, 제안자 중에서 국가는 제안을 못한다. 왜? 직접 요청하고 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방도 직접 요청과 정할 수 있어. 제안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도시개발조합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어서 개발조합은요,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립됩니다. 아직 조합은 없으니까 제안자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겠죠. 요 제안이 대해서 받아줄 의무는 없어. 제안이 있으면요, 1개월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45일, 30일. 요것은 1개월 안에 반응 결정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1개월 기간입니다. 정비 계획 위반자는 60일, 30일이죠.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 45일, 30일. 이것은 1개월. 정비 계획 위반자는 60일, 30일 됩니다. 여기서 민간 시행자들이 제안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뭐냐 하면 토지 면적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있어야 제안이 가능하다랍니다. 비용은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계속 뜹니다. 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은 규모가 큽니다. 면적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생기도 아니죠. 개발 생기는 일정 규모 미만입니다. 개발 사업은 좀 커야 돼. 일정 규모 이상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 1만 이상입니다. 공업적은 3만 이상이 필요해. 그런데 보전녹지 이런 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도 아십시오. 그래서 공업지역 3만 외에 다 주상공업지역은 공업지역과는 주상공업지역 전부 다 1만 이상이 됩니다. 단 보전녹지는 안 됩니다. 녹지도 1만 이상입니다. 도시 외 장소는요, 아무것도 없어. 30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초등학교 이미 갖추고 있고 도로 4차선이 있더라. 그러면 10만으로 완화시켜준다. 이것도 보십시오. 다음에 또 녹지 지역과 비도시에서는 상위 계획들 기본이라든지 광역 계획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진 장소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가 개발 원칙입니다. 하지만 녹지 가운데서도 자연 녹지라든지 비도시에서 계획 관리 요 두 장소는요, 상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도 원래부터 용도 지역의 어미가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니까 예외 계획이 없어도 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취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 일대는 이 면적과 예정이 안 되어도 항상 정할 수 있다. 전체가 예외가 있다. 이것도 아십시오. 취계지구 다 예외입니다. 예외.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절차가 또 나옵니다. 절차 중요하죠. 절차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조사는요, 이때 보시면 보통은 해야 된다. 업무상인데 개발구역 정하태는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빠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 주변에 청취해 보시면 공남 합니다. 공남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에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혹시나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그러면 공남을 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업무를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공남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도 해야 된다 합니다. 또 협의할 때 보시면 우리 중앙장이나 지방장들과 협의합니다. 그런데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가 딱 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장이 아니고 국장과 협의합니다. 100만 이상이 된다면 100만 이상 딱 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협의할 때 국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딱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름만 더 보입니다. 이름만 보여요. 이름만 더 보시면 이 사업이 큰 사업장이면 공구를 나눠서 분할, 이렇게 분할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연접되어진 장소 묶어서 결합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되어 나갈 때요, 최소 면적입니다.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나누라 합니다. 자, 또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땅에 붙여서 함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할 때도 1만 이상이고 붙일 때도 1만 이상 중에 붙여라. 한번 또 같이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합 시행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도 참 시험에 잘 드는 상이죠. 자, 보겠습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효과 첫 번째입니다.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분 안 되어진 도시 지역들과 멋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가 되어진다랍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시면 미리 사전에 지정이 되어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또 특히 취락지구에서 개발할 때는요, 개발은 해줘도 도시 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투기 억제를 해야 돼. 앞으로 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하기 일체 못합니다. 다 허가밖에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든지 가설 건물의 설치, 공작물의 어떤 축조, 또 보시면 토스 축조, 또 보시면 뭐 건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 일체 다 검사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토스의 채취, 토지의 품필 분할 일체 다 검지합니다. 자, 한 달 이상 물건을 쌓아둔다가도 원칙적인 검지, 금지입니다. 또 나무를 베거나 심는다, 다 일체 다 검사로 바꾸어서 투기할 때만 허가를 딱 내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체 다 모든 상이 다 검사상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오죠. 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예적인 상황도 있더라. 그래서 저를 배울 때 엉이장 석치관, 엉이장 석치관합니다. 존치 석치관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행위,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경작목적 행질 변경, 경미한 허석 채취, 또 존치하는 땅에 물건 쌓아둔다. 그 다음에 관상용 축목에 임시식계는 그냥 할 수 있다. 이건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엉이장 석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허가 대상 공사를 착수를 해버렸어. 이때 보시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해야 돼. 이때는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보시면 3개월 내 신고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요, 둘 다 30일 안에 신고를 한다. 요 내 장소는 신고합니다. 그 외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수사 신고 업무가 또 주어진 30일입니다. 이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보입니다. 자, 이제 해제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합니다. 또 지연뿐 아니고 사업이 완료가 딱 되어서도 해제합니다. 공사 완료가 딱 되었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자동 해제입니다. 자, 구역 지정은 딱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딱 되어도 요 실시기에 요 인가 신청을 못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자동 해제입니다. 네. 그래서 구역 지정부터 3년 되어도 실시 인가 신청을 못한다 하면 바로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는 경우 있죠. 요 구역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구역 지정이 딱 되었다. 2년 안에 그 다음번 순서가 바뀌는 개발 계획 수립이 2년 안에 필요합니다. 수립을 못해 다음날 자동이 됩니다. 개발기가 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고 3년 시간 딱 줍니다. 못한다. 그러면 다음날 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역 면적이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 거대한 장소일 때는 둘 다 5년
5년으로 연장이 된다. 그래서 이때 그 다음번 절차를 못 밟으면 바로 그 다음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진다랍니다. 해제가 딱 되었죠. 그러면 더 종전토지로 환은 딱 되어져 버립니다. 환은. 종전토지가 아닌 농촌으로 환은 딱 되어져 됩니다. 그렇지만요. 사 완료로 인한 해제. 일대는 환은 대지를 않는다. 제다.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행자를 또 결정한다. 시행자 결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또 결정한다 해야 돼요. 시행자입니다. 요 시행자 결정은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판단해서 정해줍니다. 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정한다 해줍니다. 하지만 공공민간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공공기관, 지방공사 아주 많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 조합 등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서 다만 보십시오. 이 구역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먼저 정한다. 우선순위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부 환지. 전부 토지 교환 방식인 환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승자 정한다가 원칙이야. 그런데 이 경우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지토지신이라고, 지토지신. 지방자치단체 당 등을 또 전부 환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보시면, 그러니까 개발기간 세우죠. 개발기간을 딱 세울 때 보시면 환지 방식이면 이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요. 1년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안 합니다.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지방장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시를 제외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처음부터 지방이 하기를 동의할 때 처음부터 1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이거 1번 잘 뜹니다. 다음에 모든 시행자 또 변경도 할 수 있어. 전부 한지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신뢰가 딱 되었습니다. 신뢰가 딱 되어서, 신뢰가 딱 되었는데, 이들이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역 지정이 된다. 1년 되어도 실시계획, 요 인가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자 해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인가가 딱 되어서 착수가 필요합니다. 착수를 이전 되어도 못한답니다. 모든 신뢰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주 듭니다. 뭐 밑에 대응은 이것만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행자는요, 이제 각종 어떤 분양 업무 등에 대해서 각종 어떤 민간사업단에 대행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행자 드릴 때 한해서 보시면 토지 분양 등 업무는요,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잘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마 나온 적이 있는 근간의 문제였습니다. 해서 봐주십시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이제 26페이지 가보십니다. 가보시면 처음 보면 이 책 내용에 나올 게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외에는 뭐 나올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또 참 중요하죠. 자,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왜 잘 안 보일까요?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이다. 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조합을 설립하죠. 항상 조합이 딱 되면요. 개발조합이 딱 되면 전부 환지입니다. 전부. 전부 환지할 때만 항상 조합이 나온다. 항상 알아두십시오. 부분 환지, 수용 절대 못 합니다. 자, 설립할 때입니다. 구역 지정이, 정비구역 지정, 아, 그 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때는요,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인가할 때 보시면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와 또 동시에 소유자 통수의 2분의 1, 면적 3분의 1 소유자 2분의 1 동의서 들고와야 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만약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 한 그 동의 비율 똑같아요. 그때 안 바뀌었다 그러면 천만 원 됩니다. 근데 누가 좀 또 탈퇴했다 또 이 비율을 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사람 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와야 인가를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병정상이다. 병정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실 옮겼다 등일 때는요, 병정 신고하면 된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인가 받았죠. 설립 인가 30일 내에 법원 가서 법인 등기해서 해야 이제 법인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되겠죠. 그러면 이거 조합원은 누구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동의한 자만 좋으냐? 아닙니다. 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이면 반대한 자도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거주 불문. 동의 불문입니다. 행방 불명이다 해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조합원 싫다 팔고 나가야 됩니다. 딱 조합원 되었어. 그러면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료권을 발생합니다. 또 반면 반대로 각종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 부담 업무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이 비용 안 내죠.
안 되죠. 그러면요, 시군구청한테 징수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수하면 민간에서 의뢰했죠. 그러면 항상 100분의 4%를 지급해야 됩니다. 공공관은 2%, 민간은 4%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0억을 징수했다. 그러면 5사 20에서 2억을 지급해라. 시험에 걸레 나온 적이 한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당연 조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자, 계속 빠지네요.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임원입니다. 임원을 또 봤습니다. 조합장.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조합장. 회장이 아닙니다. 조합장입니다. 조합장. 조합장과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은요, 보시면, 총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 이사회 의장입니다. 의장. 그런데요, 또 이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 맺는다 할 때 항상 보시면 조합장일 수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문장 잘 나옵니다. 3번 사항을 보시면요, 이번에 결격 사유죠. 요거는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되어지면 다 회제가 이 문장 상실합니다. 그 다음 날. 다 보통은 다 그날 당연 이제 이때는 그 다음 날 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미피피파 2년 유예, 예? 2년 유예. 예, 미피피파 2년 유예입니다. 자, 우리 대의원입니다. 보시면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죠. 그래서 일단 50명 이상이 딱 되어지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지 업무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다른 조합은 전부 다 업무상인데 일단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행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다음을 제외하고. 그래서 정계환임합, 정계환임합, 이것은 대행 못하죠. 정관 변경, 개발 계획과 환지 계수리과 변경, 그 다음에 임원의 손님과 힘, 또 합병과에서는 대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산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해산은 대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시험에 아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합편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조합편은 이것만 딱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은요, 조합장 인사 감사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죠. 자, 모든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공사를 하기 위한 조성하는, 땅을 꾸미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개발 구역을 멋지게 조성하는 계획을 막 세웁니다.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 사회 모든 시행자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가 받습니다. 인가는요, 지정권자한테 받습니다. 요건 당연히 보시면 그 상위계획, 여기 개발계획, 여기에 맞도록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요걸 세울 때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고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보면 됩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가 딱 되었습니다. 이때 효과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이 딱 되었네. 그러면요, 이것을 인가 고시 받는 순간부터 따로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 사업의 착수 단계로 딱 넘어갑니다. 요 단계로 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